부동산 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정책이나 정비 규제 또 공급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? 좀.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들 살펴보면, 이제 네. 부동산 쪽만 보면 일단은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 완공된 아파트가 미분양이면 은행은 중도금과 잔금 대출 회수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, 이 건설사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또 건설사는 자금이었으면 파산하게 되잖아요. 근데 이 건설사가 파산을 막기 위해 신설한 제도입니다. 그래서 이 미분양으로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미분양 해소 위한 노력이나 아니면 분양가를 할인하거나 아니면 뭐 무이자 대출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. 이두 번째는 이제 아까 뒤에도 얘기할 건데 안전진단 평가 항목이 조정되거나 개선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재건축이 가장 큰 문제점을 손꼽혔던 중에 하나잖아요. 그래서 이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%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충족하기에 단지가 폐가 수준으로 노후화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, 어쨌든 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도 판단에서 안전성 비중 약 30에서 40% 정도로 수준을 조정하는 걸 보이고, 다음에는 이제 사전 청약 부담이 좀 완화되는 정책이 있고, 다음에는 등록 임대 사업제. 그래서 이 등록 임대 사업제 혜택이 거의 좀 사라집니다.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개편 방안을 12월 중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고요. 그리고 ATV 규제 완화, 그리고 거주 지역 요건이 폐지되고, 그 보유주택 담보 대출, 그리고 2023년부터 취득세 가피로 개정되면서 취득세 부담이 좀 증가되면서 이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이 부당이익 계산 기한이 5년에서 10년을 확대 적용하는데, 네. 요건 좀 지자체에다 확인해 보니까 아직 내려오지 아, 않았더라고요. 그래요? 그렇기 네. 때문에 아직 요거는 2023년 시작된 시기가 조금 더 시간이 좀 딜레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네.